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간주하는가에 따라 사회는 아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소웰의 비전의 충돌 가운데 핵심 내용이 바로 지식에 대한 견해나 관점이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한 사회의 역동성이나 생산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분배에 앞서서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간주할 것이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천억 수조원 정도의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과 한 사회 시민들이 지식의 정의, 지식의 분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가 정말 결정적이죠. 지식에 관한 네 번째 방송에서는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은 지식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결론 이외에 말과 수에서는 물론 습관과 반감, 매력에 요약되어 있는 불분명한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그들은 비제약적 비전을 믿는 좌파적 사람들보다도 지식이 사회 전체에 훨씬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본다. 저의 해설을 잠시 더 하면은 대개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은 지식이 말과 글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외에도 일종의 노하우 성격, 말과 글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것을 과학적 지식, scientific knowledge라고 부르고 뒤에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시 토마스 소웰 교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비제약적 비전을 믿는 좌파적 사고의 사람들은 지식을 더 정교하고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사실과 관계들에 제한한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비제약적 비전을 믿는 좌파적 사람들일수록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반면에 노하우 성격을 갖고 있는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지식들을 암묵적 지식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비제약적 비전을 가진 우파적 사람들은 엘리트의 지식이라든지 지식인의 지식이라든지 정치인의 지식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크게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좌파적 사람들, 비제약적 비전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암묵적인 지식보다도 엘리트들이나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정치인의 지식이나 엘리트 지식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게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지배를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무제약적 비전, 그러니까 좌파적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들의 가정에 대한 증거이자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이성의 매개물로 본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정치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 우월한 지식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우파적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적 합리성에 대한 중대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간의 생존과 진보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 배열을 전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발전된 사회 과정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 해설을 더하면은 인간의 그 의식이란 것은 합리성이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은 상인의 지식, 뭔가 말과 글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돈을 벌거나 투자를 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데 있는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그 암묵적 지식을 굉장히 귀하고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방임이나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또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은 지식이 더 확대적으로 정의되고 결과적으로 더 폭넓게 배분되는 곳에서 지식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의 해설을 다
하면은 지식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별로 유별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 생각이 옳은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교수의 주장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프리드리크 폰 하이에크란 20세기의 걸출한 사회철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역동적인 문명 발전에서 계속해서 활용되는 지식 전체와 비교할 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지식과 가장 무지한 개인들의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 사이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아주 사소하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지식인이든 정치 엘리트든 상인이든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란 것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다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지상주의, 정치 권력 지상주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일종의 시장 메커니즘이란 시장 시스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토마스 소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이에크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거의 특별할 것이 없는 지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대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수세기 동안 대풀이 반복되고 있는 지식인들에 대한 회의론을 반영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처럼 홉스는 사람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평범한 남편은 자신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상담해주는 추밀 고문관보다 세심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지식 활용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또 토마스 소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제약적 비전, 인간의 도덕성을 무한히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좌파적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식인들은 윌리엄 고드윈의 말처럼 18세기에 비제약적 비전을 옹호했던 선구자인 윌리엄 고드윈의 말처럼 진리를 발견한 인류의 선구자다. 누가 지식인들이. 이것은 인간 지식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을 하나의 위험으로 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우파적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월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의 큰 권한을 허용했을 때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에서 비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적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지식인들 더 큰 힘을 줘야 된다. 여기 지식인들이란 것은 정치 엘리트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서로가 다른 길을 간 거고 20세기 100년 동안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제 말씀을 좀 더하면은 지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지 가치 판단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식은 넓게 분산되어 있고 지식은 대단히 구체적이다. 따라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오랜 시간을 투입하는 생업 분야에 관한 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노하우적인 성격을 지식을 갖고 있다. 암묵적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지식을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상인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가 경영에 관한 지식 등은 어떤 지식이냐. 그것은 엘리트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지식은 상인의 지식입니다. 한 사회 번영을 저마다의 분야에서 상인의 지식이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엘리트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간섭을 제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한 사회에서 엘리트의 지식이 상인의 지식을 대체해버리거나 엘리트의 지식이 상인의 지식을 억압할 때 발생한다. 바로 그런 역사가 사회주의 역사이고 정부 간섭주의의 역사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란 부분을 냉혹하게 그 본질을 쳐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실패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같은 근본적인 요인이다. 돈을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지. 이것은 전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뭐 그런 거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근본적인 요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엘리트의 지식 혹은 지배적 지식이 압도하는 사회가 되면 암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지식에 대한 오판, 지식의 배분에 대한 오판이 잘 모르는 친구가 현장에 개입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걸 유식한 말로 지식의 문제라고 지식의 배분이 왜곡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로 지식에 대한 오판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자각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